안녕하세요. 저는 수하초원의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수하초원은 4년 전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 온라인 패브릭 소싱 서비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주로 타겟하는 고객들은 이제 북미나 유럽에 있는 실제 옷을 만드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들이었어요. 이제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패브릭을 문제없이 소싱할 수 있는 서비스인 이제 수하초원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 2020년 이후로는 이제 그 메타버스나 뭐 또 AR 웨어러블 이런 이제 디지털 패션 이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디지털 이제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3D 옷을 만들 수 있는 리소스로서 소싱할 수 있는 서비스인 이제 V모드 라이브러리라는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우선 3D 패브릭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누가 이제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입는 옷을 만들 때 옷이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냐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3D 패션에서도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3D 패션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장소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이제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될 텐데 그런 디지털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이제 캐릭터가 입을 이제 3D 옷들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3D 패브릭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3D 패션 공간에서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이제 사람들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3D 패브릭을 원하는 대로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패브릭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D 패션 옷이 그 자체로서도 이제 뭐 컨텐츠고 이제 상품성이 있기도 하고 또 실물 패션을 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들에게도 생산과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줄여줄 수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비주얼 텍스처와 이제 그 물리적 특성.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3D 패브릭을 만드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물성은 이제 꽤 좀 많은 이제 원단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얼마나 늘어나냐, 이제 굽어지냐, 또 이제 찰랑거리냐. 우리가 이제 실물에서의 이제 옷이 중요한 만큼 이제 가상 공간,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옷도 자신을 표현하고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는 이제 중요한 컨텐츠고 근데 그런 디지털 패션이 이제 그 잘 작업되기 위해서 3D 패브릭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뭐 8알 이상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그 3D 패브릭은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유저 고객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그 3D 콘텐츠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 두 번째는 이제 그 실물 패션 브랜드들인데요. 그 3D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는 이런 3D 패브릭을 이용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 맞춰서 우리의 이제 그 3D 패브릭을 이제 최적화를 이제 잘 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더 이제 그 입맛에 맞게 이제 그 쉽게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제공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패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션 컨텐츠들이 이제 가상과 실제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창작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려면 이제 그 패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 패브릭이 디지털과 이제 피지컬의 이제 경계 없이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하초원의 이제 실물 피지컬 패브릭과 V모드의 디지털 패브릭을 이제 통해서 많은 패션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분들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 없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하고 이제 더 다양한 재밌는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